안녕하세요, 치미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지 무기 색종이 버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페이퍼 크래프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색종이를 도돌 말아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서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이렇게 세 장의 색종이를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먼저 하늘색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사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접힌 선만큼 가위나 칼로 오려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으로 다시 길게 놓고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접힌선, 자, 접힌선까지 자, 아랫부분만 세 번 접어줄게요. 보세요. 자, 중앙선까지 한 번, 자, 또 중앙선까지 두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번. 자, 이렇게 접어주었어요. 그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풀로 붙여줄게요. 모서리 끝까지 이제 붙도록 끝도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 붙여주셨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 파워드링크 만들 때 사용할 빨간색 색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사각접기 접은 다음에 펼쳐서 아랫부분만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서 4분의 1 크기를 두 개를 만들어준 다음에요. 8분의 1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또 이렇게 삼접기를 해서 중앙선까지 자, 이렇게 접어서 8분의 1 4개가 나왔어요. 들어볼까요? 8분의 1, 하나, 둘, 셋, 4개. 이 중에 저희는 3개를 쓸 거예요.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늘색 부분을 이미 한번 말아줬기 때문에 파워드링크를 같은 굵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한번 말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반을 접고 자, 펼쳐서 한쪽 부분만 세 번 접는 거. 중앙선까지 한 번, 중앙선까지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마지막은 풀로. 말아줍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은 굵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만들어 줄게요.
반쪽에 발라서 여기에 말아줄 거예요. 한쪽 끝에. 중간중간에 풀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마무리는 항상 풀로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냥 광선검 같기도 하고요. 자, 벌써 써진 무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같은 굵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녀석도 한 번 더 감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노란색 색종이로 이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자, 이때는 접은 선은 이제 내주지 말고 굳이 눈대중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 정도가 필요한데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자, 하나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다섯 개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한 장을 먼저 이 굵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이렇게 반을 접고 자, 여기 중앙선까지 세 번. 자, 하나 둘 세 번. 자, 그리고 말아줍니다. 마무리 풀 한 번 더. 자, 중간중간에 풀을 이렇게 해주면 풀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넓은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얇은 것들은 자, 아래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은 역시 풀로. 자, 그리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열린 뚜껑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여기 각 끝부분에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자, 풀 발라서 자, 한쪽 끝에 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자, 살짝 위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약간 변신 후 써진 무기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변신 전에 이제 파워 드링크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위아래로 여기 노란색 색종이를 감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파워 드링크랑 서지 변신 후 무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